요즘 웨지 제가 라이브 때 저기 레슨도 그렇고 많이 안 했잖아요. 웨지 한번 저기 그냥 뒷단과 탑볼을 아예 없애는 웨지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그래도 마지막 필드인데 그 베스트 스코어는 저기 쇼게임 때문에 잘 못하잖아. 그러면 뒷단하고 탑볼 한번 나면 망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웨지. 웨지, 타이거 우즈. 그러니까 저는 못하고, 타이거 우즈는 30cm인가? 클럽별로? 25cm인가 30cm별로 끊어요. 네. 아니, 스키 타듯이 말고, 그냥 1단은 되게 쉬워요. 그냥 되게 쉬워. 이거는 뭐, 프로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저 보세요. 어떻게 치는지. 미스가 없어. 네. 이렇게 치면 돼요. 절대 미스 안 나요. 네. 그러니까 클럽별로 30cm마다 끊어서 칠 거예요 아마. 뭐 7번이면 뭐 150이다 그럼 150.3, 150.6 이런 식으로 끊어서 쳐요. 아 대박이죠. 땡그랑 엄청 좋지. 뒤꿈치를 엄청 들어서 치시면 돼요. 저 여기 보이시죠? 화면. 그럼 여기가 힐 쪽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라이브 때 이게 바닥이면 안 보이나? 자 이게 바닥이죠. 자 이렇게 바닥이죠. 그러면 이렇게 드세요. 거의 이렇게 들어서 여기 그 끝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끝에 부분 가운데로 치지 말고 여기 앞부분으로 친다. 힐을 들어놓고 힐을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힐을 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원래 셋업 이렇게 들었죠. 그럼 손목이 굉장히 많이 서요. 좀 가까이 서 완전히 그럼 이런 느낌이죠. 옆에서 보면 완전히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퍼트하듯이 퉁 앞에 부분 그럼 열려 그럼 살짝 닫아놓고 이렇게 치면 그린 주변에서는 절대로 미스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런 많아지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몇 미터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응용하기 나름이죠. 뭐 이렇게 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몇 미터 가요? 25m. 그럼 뭐 한 50m까지도 치겠는데? 이거 58도예요, 58도. 짧게 잡고. 이렇게 치면 58도, 뭐 몸 회전 들어가면 58도지. 네, 45m 가네요. 50m까지는 안 가고. 네. 바짝 서서 퍼팅 하듯이. 맞습니다. 네. 네 50m 가능. 그렇지. 네. 저 58도로 85m에서 90m 정도 치거든요. 풀 스윙을. 풀샷 하면 90m, 58도. 네. 웨치 3개 써요. 505, 458. 네. 네. 저렇게 쳐도 스핀 되게 많이 먹어요. 네. 살살 쳐도 스핀 되게 많이 먹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완전히 샀어요. 자, 이렇게 쳐서 한 15m? 한 10에서 한 11, 2m 같겠다, 이거. 8.2m. 봐봐요. 3,000 먹잖아요. 이렇게 쳐도. 그러니까 15m 쳤으면 한 거의 한 5천 정도 먹는 거지. 11m. 이렇게 치면. 네. 네. 3,500. 19m.